바이든 운세를 조금 봐야 되겠어요? 바이든은 지금 맛이 갔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져요. 사람들 막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바마가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는 박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뛰면은 내가 트럼프 뽑는다. 내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또 박사님 그렇게 좋아, 트럼프 좋아하더니 이제는 글쎄 나는 트럼프 뽑을까 해서 막 웃었어요, 우리가 서로. 과연 이 사람이 유지대가 될 수가 있을까? 바이든 운세 엄청 안 좋아요. 이 사람이 24년을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용해 먹고 있죠. 이 오바마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게 보니까 지소미아하고 사드도 박근혜가 어벙벙하고 탄핵이다 뭐다 쓰러져 있을 때쓱 하고 들이밀고 들어온 거예요, 공짜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수출 규제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본 거예요, 상인들이. 그런데 그 짓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든을 이용해서. 이 오바마 이놈은 진짜 내가 차라리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는 훨씬 나아요. 그때가 오히려, 왜냐면 트럼프는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이든이 무슨 평화를 유지한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고 전쟁하고 유크레인하고 갈등 일으키고 있고 지금 오바마가 지금 저 뒤에서 저짓하고 있다고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그 많은 무기와 재산을 다 버리고 나왔어요. 도대체 그 짓을 왜 했는지 하여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거는 퀸 오브 컵스인데 이 여자가 누구지? 바이든이 이 카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여자예요.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네. 지금 이 사람이 현재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고집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하여간 근데 치매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기가 다 조금씩 있어요. 머리에 약간씩들 다 디멘시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집들은 더럽게 세요. 나이 먹으면은 늘어나는 거는 주름살하고 고집밖에 없어요. 욕심하고.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 아프게 돼요. 아프게 되고. 우리들에게 말안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자를 앞세워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트럼프가, 이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또 저기 뭐야. 제가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이 너무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또. 이렇게 사람이 없, 그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바이든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 이제 다 했다고. 목숨줄이. 끝나간다고. 이건 나라가 이렇게 늙고,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나라의 미래가 안 좋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국운이 기울고 있다. Waning Mo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바이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힘들게 돼요. 그리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고. 또, 이 사람 자리에서 물러나나? 아니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큰 계획. 자기가 세웠던 큰 계획을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려는 게 뭔지 난 뉴스도 안 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바이든 상판되기만 나와도 저는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앞으로 절대로 민주당 뽑아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린팔이라든지 다른 소수 정당들 뽑아줄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공화당, 민주당 다 썩었어요. 래리 호건이 나오면 뽑아줘요. 바이든 운세 상당히 안 좋네요. 한번 더 볼게요. 이 사람 리딩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떤 진실이 드러나요? 어떤 큰 진실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 자리 물러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펠로시예요. 펠로시고, 펠로시하고 오바마가 뒤에서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요, 지금. 예, 뭔가 못된 짓 시키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라고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떤 큰 비밀이 드러나는 바람에 타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몸 아파져요, 이 사람. 몸도 아파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운세가 나쁜 인간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꼴까발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 이제, 바이든을 노리는 사람들이겠죠.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이 사람이 계획을 포기하던지, 그런데 뒤에 돌아서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요. 나는 그리고 이 민주당 바이든 꼴보기 싫은 이유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 그러면 자기네 환경을 이렇게 책임지고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이 있는 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기네 주장하는 게. 그런데 눈싹 감고 고개 돌리고 있어요. 한 고개 버리는데 뭐 우리가 알게 뭐야.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다 죽자 이 소리예요. 세계 물이 막혀 있나요? 한 군데 온 세계를 돌아가요. 2년 뒤에는 이 미국 서부에도 그물이 닿아요. 그동안에 그 안에 해양 생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반대를 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해다 이러고 막 윤한용이가 막 일본에 엎드리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무 보기 좋다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 밑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본이, 미국이 어떤 놈들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윤한용과 바이든의 사진을 들고 나가야 돼요.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화형식, 그걸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의식이라도 해야 돼요. 국민들이 화가 났구나. 야, 이거 미국, 한국 잘못 건드리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날 때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까지 시끄러지겠다. 우리는 꼬랑지를 좀 내려야 되겠다 하는 사인을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경제 때문에 안 돼요. 죄다 하는 얘기가 경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경제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뭐 이득 하나 주는 거 있어요, 지금? 다 뺏어갔어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다 뺏어갔다고요. 전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트럼프를 뽑아주겠다는 말까지 했을까요, 진짜. 아, 이게 잠깐만 카드가 앞으로 된 것도 있네요. 다시. 바이든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뺏어갈 수 있을까? 이거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봤어요? 못된 짓 하는 거 보세요, 벌써. 못된 짓 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 정말 나쁜 자예요. 우리나라 거다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일본은 그냥 내버려두면서. 이것들은 완전 프로 재팬이에요. 퀸 오브 컵스가 자꾸 나오네. 이거 무슨 스캔들 터지나 본데? 아마 바이오텍을 완전히 뺏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 끝나요. 뭐 때문인지 끝나게 돼요. 되게 시끄러워지는데, 뭐 때문인지? 시끄러워지고, 까딱 잘못하면 쫓겨나요, 이 사람. 아마 구석에 몰리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끝나게 돼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바이든이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지?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네요, 앞으로. 운세 되게 안 좋아요. 아우. 이 사람 끝나요. 끝나요, 이 사람. 죽나? 죽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일 벌어져요. 이 사람 관둘 수도 있는데,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아파서 물러나든지, 어떤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물러나든지, 끝나든지, 어디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어떤 스캔들이 터져 나오든지 해서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돼요.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끝나요. 이게 뭐지 도대체? 리딩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바이든은 정치 생명줄이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 하는 짓 꼴뵈기 싫어 죽겠어요. 여기까지. 바이든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